자, 이번 이야기는 누가 준비하셨죠? 접니다. 네. 오, 존. 예.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유명하지. And I am feeling so small.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at all. 빌보드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많이 끌었던 곡인데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랑하는데 막 헤어져야 되는 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미국 장미의 전쟁은 이 노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마이크 데니스 브라이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절친들이었어요. 삼총사. 베프. 네. 특히 마이크와 데니스는 학교에서 풋볼 선수와 치어리더로 만나 결혼까지 해서 모두가 부러워한 커플이었어요. 파이팅 무비에 항상 나오는데. 맞아요. 결혼까지 했구나. 하지만 영원 할것 같았던 이 사랑은 오래지 않아 깨지고 맙니다. 결혼 6주년을 네, 하루 앞둔 어느 날 마이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니스는 충격을 받았고 그런 그녀를 브라이언이 진심을 다해 위로해줬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친한 친구가 옆에서 위로를 좀 해줘서. 네. 아픔을 나누다 보니 정이 깊어졌는지 두 사람은 마이크가 죽고 5년 흐른 후 결혼하게 됐어요. 5년이 지나고. 사랑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랑도 7년이 지나자 균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브라이언의 섹스 중독 때문이었어요. 무슨 중독이야? 섹스 중독. 섹스 중독? 더군다나 브라이언은 자기 정상회 때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벌리고 네,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별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 중독이 부부는 그게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상대가 원할 때 나도 원해야 되고 한 명만 계속 원하면 힘든 건데 데니스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부 간에. 근데 이걸 밖에서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네. 마치 자랑이냐. 그러면 진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니스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데니스의 말에 브라이언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 죽어버리는? 어느 날 데니스가 그냥 출근하려고 차에 올랐을 때 그녀는 뭐가 싸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고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브라이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없이 데니스 머리에 총을 갖다 댔죠. 아, 이거 또 시작이다. 네. 심하게. 그녀의 차 뒷좌석에서 뭐 서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어요라고 나는 이제 말하겠지 했는데 왜? 총으로 아내의 맞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협박을 느낀 데니스는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행이다. 충격을 받은 데니스는 그를 길로 신고하죠. 바로 신고를 하죠. 네. 그래서 브라이언은 납치 협박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년이요? 네. 아니, 이들이 너무 시작이 아름다웠잖아요. 서로 저렇게 우정을 쌓다가 여자의 아픔을 위로해주다가 5년 뒤에 또 사랑을 하게 됐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납치에, 그 협박에 와, 너무 끔찍하네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힘드신데 왜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20년형으로 종결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일단요? 네, 일단 이 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브라이언은 네, 사법 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나 남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딜이에요. 아. 그래서 브라이언은 뭘 깠어요? 이제 수사관들에게 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뭔데? 무슨 뭐 또? 그러면 화면을 보시죠. 네. I followed him to the lake. 설마. We launched the boat. It was just like a hunting trip. Hunting trip. Stand up, and I pushed him into the water. I ended up shooting him. I pound him in the water and drug him to the shoreline.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일단 이게 뭐람? 네, 브라이언은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의 또 다른 살인 자백을 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얘기를 해야지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자기 형을 줄이려고 지금 뒤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형을 줄이려고 뒤를 본 건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네, 설명이 나옵니다. 네. Calm down, calm down. 아니, 이게 자백의 내용으로는 누군가를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굴 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I ended up shooting him. 어쩐지 와 브라이언이 죽인 게 마이크가 맞다고 자백을 마이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러면 네 그 이야기는 1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이크가 죽은 그날로 말이죠 이날 플로리다 한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오리 사냥 새벽에 나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실종. 그래서 경찰은 곧장 바로 그 세미널 호수에 수색에 들어가고 마이크가 그때 탔던 보트를 찾아냈어요. 보트를 찾았다고요? 네. 근데 그 어디에서도 마이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서 경찰은 마이크가 보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보통 물에 빠지면 네. 결국에는 시신이 떠오르고 뭔가 그러니까 네 수사관들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오케이. 네 바로 가설. 일단 플로리다잖아요. 네. 오케이. 악어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악어한테? 악어한테? 그래요. 프로이드도 악어 많더라고요. 이게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사건 종결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호수는 원래 얕고 늪지대가 많은 데라 악어들이 많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구나, 네. 그게. 그래서 44일 만에 수색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수사가 마무리 당시에는 됐는데 네. 17년 만에 브라이언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네. 아무리 형량이 과하게 느껴져도 그렇지 살인은 더
위중한 문제인데 굳이 왜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의 어머니 셰럴이 너무나 많이 요청해서 다시 수사 중이었거든요. 아,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범인을 밝혀주는 게 뭔가 딜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볼까요?